안녕하세요. 밤과 음악사의 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시간이죠? 네. 얘기해드릴까요, 다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특집 네. 신성일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순서가 그렇죠. 되겠는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박수로 좀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아, 어제 네. 어제 첫 시간 나가고 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야, 그 참 너무너무 역시 대스타답게 뒤에 숨은 얘기가 많구나. 그래요. 네, 뒷얘기가 많구나.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예. 참 짧아서 못했던 얘기도 참 많거든요. 오늘도 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청춘스타의 대명사 우리 신성일 씨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 우리가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예. 신성일 씨와 공연을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자 배우 해가지고 그나마 좀 모자르지만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예. 여기 쭉 보면은 예, 예 지금 보이시죠? 예. 예. 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그 스타 여자 연기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분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씩 몇 분의 이제 그 촬영할 때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분 몇 분만 얘기를 들어보도록 예. 하겠는데 오늘은 제일 처음 어떤 분부터 제일 처음에 볼까요? 자 바로 화면에 나오는 분 얘기를 한번 합시다. 어디 네. 나오는 예. 윤정희 씨입니다. 아~ 윤정희 씨, 네 트로이카 네.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세 분의 여자 연기자 가운데 저 영화 기억나세요? 지금 윤정희 씨하고 갑순이. 갑순이요. 갑순이란 영화입니까? 네, 갑순이라는 그 아. 아주 그냥 저 또순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갑순이죠. 네, 네. 말씀하셨죠. 지금 얘기, 영화가 나오네요. 갑순이. 이건 갑순이라는 작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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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느 여배우보다도 어째 오늘은 이렇게 들어왔구나. 윤정이란 여배우가 참 깜찍하죠. 예. 지금도 이제 미스터 빅이나 이제 백호하고 뭐 예술가 다운 그런 예술가 가족으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만. 넌 나한테 좀 맞아야 했었어. 불쌍한 갑순이가 울면서 말리는 바람에 여지껏 참아. 여기서 그러니까 모범 운전사로 나오셨죠. 예. 그때 윤정희 씨도 택시 운전사 그래. 예. 나오셨고요. 내가 받은 가슴의 상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갑순이가 무식해진 녀석. 아주 억척스러운 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억척스러운. 예, 예. 안다시요? 사랑이란 두 번쯤 나은단 말이야. 아, 지금 이렇게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때 정말 청년이셨네요. 대변가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카메라는 분명히 윤정이라는 그 새로운 얼굴을 크게 잡고 있으면서 그 러브신에 대한 표정을 감독이 요구를 하는데 네. 여배우로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그 동원들은 네. 신인이고 그렇죠. 또 처녀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을 잘 그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밖에서 자꾸 에너지 나고 에너지 나서 하다 못해 저 미수연 그냥 연기만 해 연기라고 말만 해놓고는 네, 네. 저는 뭐 양 다리를 붙들고 카메라 밖에는 그 제가 다리를 붙들고 있던 뭐가 붙들고 모르니까 화면에 얼굴만 나오고요. 얼굴만 아. 나오죠. 그래서 다리를 붙들고는 꼬집고 그냥 비틀고 그냥 움직이게 하고 아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윤정희 씨가 꼬집으니까 아프니까 아프고. 막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절정의 한 여인의 그 표현을 처녀로서 참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도 이제 그 윤정희한테 윤정희의 여배우한테 감독은 요구하는데 본인은 도저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틀고 꼬집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배 아플 때 그 통증을 느끼는 거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 표정도 지어라고 그랬더니 화면에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개란 작품이 윤정희라는 그 여배우 신인 여배우로서는 아주 히트작이 돼 있었죠. 자 윤정희 씨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 예. 트로이카 전성 시대의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희 씨를 저기,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저기 나오는데. 네. 예. 네. 어땠습니까 지금? 문희 씨도 저 첫 작품을 저하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 첫 작품을요. 그 나의 옷을 남자의 와이셔츠를 입고 비 올 때 나를 마중 나오는 게 있었다고요. 아, 아, 영화상에서. 영화상에서. 그런데 비바람을 치다 보니까
그 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셔츠 입었거든요. 그것이 비바람에 이게 벌어져서 가슴이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서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인이 있었거든요. 네. 나 좀 마주 보는 것은 그 가슴을 제가 다 봤죠. 그런데 화면에는 그것이 사실 쓰지를 못했습니다. 편집을 못했죠. 그럴 정도로 그 열중했는지 또 신인으로서 또 주위에 대해서 지금 뭐 시선을 그렇게 뭐 또 느끼지 못할 이유가 없었는지 네. 하여튼 그 노출이 한번 된 일이 있었어요. 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예. 지금 저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남정임이시죠? 바로 저 작품이 네, 제목은 생각이 나세요? 저 작품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런데 그 남정임 씨는 그 세 여배우 중에서도 제일 시샘이 그냥 그 표현을 잘하고 노골적으로 시샘을 많이 하고 노골적으로 네. 그 언짢고 조혼 이런 표현을 참 잘합니다. 근데 솔직한 여인이죠. 보면은 그 남정임이라는 여인이 참 신문을 보면 참 이쁩니다. 그러니 네. 그 보는 사람마다 그 젊은 처녀니까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그 소유하고 싶은 네. 그런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처녀의 모습이었어서 그 여배우는 실제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고 출연할 때 보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아 주인공이로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제 확인을 해본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정님이도 꼭 그렇죠. 남정임 씨도. 좀 곤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곤란한 질문이 또 뭡니까? 아니요. 지금 저 같이 공연했던 여자 연기자들 얘기를 우리가 몇 사람을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여자 연기자는 누구셨습니까? 다 마음에 들었죠, 뭐. 아, 그렇게. 야, 그건 너무 다 마음에 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십시오. 저 얼른 봐서 저 이빈아 씨 같은 분도 저는 누님 같아서 예. 저는 현재 분 중에 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님 하는데 근데 이분이 주인공의 작품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키리의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배라는 종이배요. 예. 근데 종이배의 연정이라는 그 종이배라는 연정이라는 작품을 어느 신인 감독이 감독을 하게 됐는데 예. 그것도 연상의 여인이 이라야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미 캐스팅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감독한테 졸랐죠. 내가 참 평소에 좋아하는 누님을 주인공으로 좀 써달라고. 그 누구냐고 이빈아 씨라고. 네. 그래 이빈아 씨를 그 캐스팅이 돼야 되니까 네. 나도 또 참 마음에 참 두고 있는 예. 그런 누님 같은 분하고 예. 같이 하니까 오래전에 아낌없이 출연할 때에 이민자 씨가 한테 갖는 그런 감정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막 대선배연이고 여기 누님이니까 누님한테는 참 별 장난을 다 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키스씬이 하게 됐다고. 그래서 키스씬이 있는데 뭐 제가 그랬죠. 그럼 뭐 카메라 앞이 말고 또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야단 날 일이니까 이건 연인 사이에 카메라 앞이다. 그러니까 누님 카메라 앞에서 우리 키스 실컷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합법적으로 하자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하느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럼 카메라 앞에서 실컷 하자고. 그래서 우리 저 키스신을 아주 멋들어지게 그 작품을 했는데 네. 그게 뭐 히트는 못했어요. 그게 히트라면 내 나이는 네, 그래도 신성일 씨가 이렇게 배우로서 장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그 외에 또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 심플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 지금은 각 대학마다 연극 영화과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네. 생길 당시였죠. 저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고 좋은 회사에 갔었고 또 고생을 했다지만은 영화의 어떤 그 정신이라기 이것은 이미 제가 익혀 몸에 지니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선배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좀 편안하게 돈 벌고 이러니까 첫째 술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는 그 마작 노름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건 별로 나는 좋지 않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가끔 보면 싸움들 하고 말이지 치고받고 술김에 치고받고 그렇듯이 또 그다음에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빨리빨리 넣는 것이 공부해서 머리도 좋아지지만은 마작도 자주 하면 넣는답니다. 술 자꾸 마시면은 술독에 빠진다 그러고 여자도 좋아하면 여자에 빠져버린다 그러고
뭐 싸움도 자꾸 하게 되면 싸움 굉장히 놉니다. 이렇듯이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선배들이 하는 모습 보니까 몇몇 선배들이 하는 모습은 그건 하지 말아야겠다.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러는 차지에 저 요즘으로서는 대가의 입장에 와 있는 임권택 감독의 작품을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됐죠. 그게 63년도입니다. 그것도 63년도인데 아, 62년도 후반이죠. 아. 그 욕망의 결산이라는 그 액션 드라마죠. 네. 치고 받고 하는 네. 작품인데 그것도 보면 부두의 깡패로 나가고 나의 형으로는 이대엽 씨가 그때 출연을 하고 네. 또 상대에 이제 이대엽 씨 동생이면서 저의 애인 역할을 김혜정 씨가 했었거든요. 아, 김혜정 씨. 그 네. 이제 작품을 찍으러 부산 태종대에 갔었어요. 태종대는 요즘은 가는 데까지 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삼부대에서 배를 타고 태종대에까지 예. 가서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그 언덕을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이런 장소로 우리가 어렵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네. 그때는 이대엽 씨는 경상도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때였어요. 특히 부산에는 뭐 더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아낌없이 출연되는 작품을 해서 신인으로서 이제 겨우 이제 부상할 그런 당시였거든요. 네. 그래 같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 이대엽 씨가 나보고 야 성일아 술 먹으러 가자. 난 술 사실 마실 줄 모르는데 선배가 가자고 그러니까 또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대엽 씨가 또 보면은 뭐 합기도 몇 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 참 어려운 선배라고요. 그거 뭐 가자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 저는 술 마실 줄 모르는데 한 잔 두 잔 주는 대로 마시다 보니까 저는 뭐 완전히 그냥 그 인사불성으로만 처음 양주를 마시다 보니까 네. 그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2층에 저 누워있는데 너무 촬영은 새벽까지 우리가 모이기로 돼 있는데 이거 큰일 났더구만. 그래서 대위병을 찾아줘. 그래서 찾아보니까 옆방에 이제 대위병도 또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위병을 찾아가 빨리 촬영 갑시다. 그래도 이 사람도 막 이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 갔죠. 네. 갔는데 저는 뭐 그때까지 술도 깨지 않았다고요. 그때 초가을인데 그 해변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들산을 얼마나 네. 춥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옷도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 않고 저희들이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 술은 깨지 않았죠. 옷을 몸은 차가워져. 또 뭐 내가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쉽고 하니까 주머니를 양손 주머니를 넣고는 태종대의 그 바위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고요. 네. 그 보면 이거 뭐 발이 빠지고 그러고 네. 정신 차려서 걸어도 참 걷기 어려운데 두 손을 놓고 걷다가 또 하나는 눈을 똑바로 떨어져 선글라스를 또 끼었죠. 네. 그리고 김혜정 씨하고 이렇게 나란히 가면서 그 데이트하는 씬이거든요. 네. 이동차로 네. 따라오는데 테스트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헛다리 헛발을 지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머니에 손을 끼었으니까 이거는 뭐 고스란히 얼굴을 바위에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어떻게 그 얼굴이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 되어버렸죠. 아유. 여기에도 흉이 있고 코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고요. 코가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그 뒤집은 코도 지금 삐뚤어져 있죠. 사실 보면은.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때는 못하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 와서 그 종로의 YMCA 앞에 그 노 이비인후과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세코체인 넣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힌 거라고요. 요즘 같이 네. 그렇게 정교하게 못했다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최초의 성형 수술을 하신 분이시네요. 나로서 성형이라는 것보다도 뭐 성형과에서 성형과에서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래야 되지. 그래서 네. 눈썹 딱 얼굴이 전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그분이 아주 곱게 꼬매줘서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절대로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시고는 여자 가까이 가지 말자. 저로서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제가 과음을 해봤다든지 또 과음을 하고 또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뭐 단단한 경고가 되어버렸죠. 예. 아휴 그냥 텍사스가 뭔지 할 텐데. 그래도 얘기는 이제 지금 다 하시니까 그런데 결혼하시기 전에 특노시 첫사랑은 있으셨을 거예요. 있죠. 뭐 당연히. 그런데 저는 첫사랑이 참 늦게 이렇게 그 가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저 그 아카데미코 앞에 감리회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감리회관의 그 다방에 갔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뭐 그
그때는 그 글씨잔이나 아니나 뭐 사람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노는데 찾아다니기 네. 바쁠 때였죠. 그래 갔더니 이제 나이 든 마담이 있는데 그 마담이 안내로 해서 어느 해화동이라는 한옥집에 갔죠. 아. 근데 남자라면은 지하고 나하고 아주 그냥 그 숙맥 둘이 네. 갔더니 그 부인네가 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잠길에 그 술잔 몇 잔 마시고는 것만 잤는데 네. 잠길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정동이라고 나하고 있고 부인네 세 사람이 있고 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자고 있나 내가 집으로 가야 될 텐데 그때는 통금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꼼짝 못하죠. 그래서 또 화장실은 가야겠고 목도 마르고 이래서 이제 화장실 그 한옥 같으면은 그 마당을 지나서 문 입구에 대문 입구에 큰 집이면 네. 더 네. 마당이 길죠. 네. 이 집도 큰 집이었다고요. 그래 대문 옆에 화장실에 그래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그리고 그때 따라서 뭐 달도 꽤 밝을 때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온 집안이 윤곽이 분명히 제 지금 생각하는 그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참 거북해. 그 부인네들이 그냥 자고 있고 있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서 걷는데 우리 내가 있던 그 방 말고 안채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 안채 그 집 마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네그리즈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속옷이 비치는 그 옷을 입고 서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꽃금색에 보는 한 어떤 선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 나도 모르게 그 방으로 들어갔잖아. 그게 저보다도 나이가 그때가 50 몇 년도입니까? 59년도죠. 예. 59년도니까 23살 때입니다. 저는 23살 때고 그 여인이 30인가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 7년 네. 연상이 되죠. 예. 7년 연상이 됐는데 그 여인이 제 첫사랑이 됐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의 말씀대로 연상의 여인을 이제 사귀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 신 감독이 얘기하던 것이 이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아리 세트에서 다른 작품을 촬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해화동 노타리를 지나서 여기에 서울 기상대 있죠 여기 보면은 네네. 고려병원 그 위에 서대문 쪽에 기상대 못 미쳐서 거기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큰 집들은 대체로 외교관들이 많이 빌려 쓰고 예. 있었는데 거기에 큰 집을 빌려 쓰는 촬영 현장이 저녁이라 아. 그러니까 미아리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고 글로 옮겨가는 길이죠. 저녁 먹을 시간 네네. 겸해서 그런데 이제 옮기기 전에 미아리 세트장에서 해화동 여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늘이 마침 당신 미스터 신의 생일이래요. 그게 이제 5월 8일이었거든요. 아. 5월 8일. 네. 그래 5월 8일, 그래 63년도 5월 8일이 되네요. 네. 63년도 5월 8일이 되네요. 그러니까 생일 그 밥상을 차려놓았으니까 얼굴이나 보고 가라. 그때 일주일 동안 못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뭐 굉장히 만나고 싶죠. 뭐 그마치 텀이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미아리 세트장에서 글로 가는 길에 해화동 노타리 지나면서 미숨 나는 차가 없어. 미숨 차 언제는 옆에 타고 다녔다고 그때 한시 같이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어맹란 차에 빌붙어 다녔지. 아니 그때 그래도 한참 유명해지기 시작할 그때 차를 그때 사기가 어려웠었어요. 아. 근데 그 차를 타고 해화동을 가셨다고요? 아니 해화동 노타리를 지날 때 아.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숨 나 여기 친구 잠깐만 만나고 갈 테니까 현장으로 가라고 그 뭐 저녁 시간에 뭐 잠깐 만나고 가면 될 거 아닌가 나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 나는 잠깐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현장으로 자기들은 가게도 저녁을 먹고 가겠다 예. 나는 그러면 요 친구 잠깐 만나고 가겠다고 예. 그러고는 나는 거기에서 그 보성 중고등학교까지 같으면 해화동도 아주 깊숙한 데까지 예. 들어가야 돼 그러고 보면은 거리로 봐서 한 700m, 1km는 좀 못 될 거예요. 예. 뭐 단숨에 뛰어갔죠, 뭐. 단숨에 뛰어가고 예. 그때 뭐 그 집 대문 열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집, 옛날 큰 집에 그 담벼락에 보면은 벽돌 담에 보면은 세면으로 만들어놓은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예. 저는 항상 쓰레기통 짚으면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급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전화하고는 그냥 그 뛰어놓은 거는 바로 예. 뛰어들면 순간적으로 예. 꼭 인걱정이 같이 안방에 들어가고
아니 이 사실 아세요? 결혼 전이지 결혼 전이니까. 아니 아무리 결혼 전이래도 그래도 네 굉장히 좀 나중에 내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맞아. 내릴 수가 있어 이런 얘기야. 화 많이 내셨을 아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갔더니 예. 이제 밥상을 치는 밥상이 뭐 급할 거 놓고 어쨌든 밥상이 안 돼.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학생 역할이니까 그 가죽줄로 되어 있는 세이코 시계를 차고 있었다. 네. 그래서 나보고 그 여인이 뭐냐면 시계 좀 풀어래. 그래서 이거는 영화 그 연기리니까 그 풀 수 없다고 이거는 아니 그 여인이 뭐 영화 연기를 알게 뭐예요. 예. 우리는 풀더니 그 밖에서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더라고. 그런 이제는 당신이 저 생일 선물로 좋은 시계 사줄 가져 그 준비했으니까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왜 시계를 차고 다니느냐. 그때 준 시계가 그 롤렉스의 그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래서 금이 가운데 있고 돼 있는 시계예요. 그 값진 시계죠. 예. 그 시계를 그 나한테 주더라고요. 예. 그래 촬영 현장에 갔죠.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내가 문 열고 아주 기분이 언짢아서 대문을 발길로 차고 문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술이 조금 술 기운이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장면인데 카메라는 내 뒤 통수를 잡고 문 열어주는 것은 엄영란이와 채지가 문 열어주면서 나를 마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뒤쪽에 있죠. 예. 그래서 테스트 하자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찍었더라고요. 예. 이제 내 차례가 이제 내가 들어가는 씬을 예. 찍으니까. 그런데 테스트하는데 문 열고 딱 두 사람이 나를 보더니 똑같이 채지랑 엄영란이랑 두 여배가 웃더라고. 웃어요. 그래서. 그때 감독이 돌아가신 강대진 감독입니다. 예. 그 여배우 한번 웃기 시작하면 5분에서 10분 웃거든요. 처녀들이니까 우리가 그런데 처녀들이가 쇳똥 굴러가도 웃는 그때라고. 예. 그렇죠. 크게 예. 웃으면은 그냥 뭐 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한 쉰다고 아 실컷 웃어 그러고 아, 한 5분 동안 쉬었다고요. 쉬었다고 그래 다시 감독이 촬영 갑시다. 다 됐습니까? 그러고는 그래 또 쉬어 돼서 문 여니까 끝나고 또 웃어. 그래서 내 얼굴이 나는 아니로 죄는 있고 얼굴이 뭐 묘하게 뭐 묻은 게 있나 하고 얼굴 보니까 깨끗해 말창해. 아쉬워 갑시다. 그 미안하게 너무 미면 늦게 왔다고 너무 나 놀리지 마시오. 미안합니다. 나보다 다 둘 다 선배들 아니에요. 선배님 미안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미안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늦게 왔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민망하게 웃지 맙시다. 슈팅 갑시다. 세 번째 딱 보는데 또 웃으면서 눈을 보니까 나 목덜미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났죠. 그 왜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목덜미 보니까 막 시키스 막 이렇게 나. 아 보니까 막 엄청나게 키스마고 여기 나 있는 거라. 키스마고 받아본 일 없지. 그거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어요? 난 참 그러니까 그 여배우가 두 여배우가 나를 보고 키득키득대고 웃는 거라. 그 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봐도 한참 웃을 텐데 말이지. 그 전까지 다른 촬영을 할 때 멀쩡하던 님이 밥 먹고 오더니 이건 생겼어. 부러우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방송 끝나고 좀 배우려고. 그러자 그때 신문이 묘한 신문 촬영 현장에 누가 가져왔었어요. 아하. 그때 영화계의 그 스캔들, 영화계의 가십, 영화계의 소식을 네. 주로 썼던 신문이 산업경제라는 신문이었습니다. 예. 요즘 최인봉 기자가 그 당시로서는 그런 가십, 스캔들, 영화계 소식을 제일 미주알, 코주알 파헤쳐서 재미있게 네. 쓰고 시비도 많이 걸고 뭐 우리하고도 많이 싸웠던 이제는 뭐 그 편집위원까지 돼 있죠. 네. 그 사람이 기사가 쓴 것이 신성일, 엄영란, 열애중 이런 타이틀에서 썼다고. 아무 상관 나는 저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신문이 현장에 배달이 됐다. 배달이 되니까 그 전까지 농담 잘하고 지내는 사람이 그 신문 나니까 왜 이렇게 멋져건지.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아마가 됐죠. 경아마가 그러대요. 그때 이제 그 키스마크를 보고 난 다음에 참 멀쩡한 산이 앞으로도 꽤 전도가 네. 괜찮은 사나이가 그 여인 바람에 또 앞길을 또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그 선배 입장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뭐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도시락 4개까지 도시락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주고 그때부터 제가 감시당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또 내 얘기 중에 이건 끝마칠게. 그러고는 저희 집에는 그 여인이 와서 항시 빨리 해주고 갔는데 어머니가 수원에 계시면서 잠깐 나 보러 왔는데 그만 여인끼리 부딪혔네. 어머니하고 그 여인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 뭐 내일을 갖고 빨래를 가져가는 그 여인을 만났단 네. 말이에요. 네. 만나고 다음에 보니까 시계도 막 비싼 시계 차고 네. 있으니까 네. 어머니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 그래서 그래서 그 생일 선물로 시계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 그런 비싼 시계를 받는 거 아니라고 풀어놓으라고. 그래서 풀어놓았더니 어머니가 그 시계를 갖고 그 여인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참 나로서도 당신도 참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겨우 이제 삭시 이제 커오는데 네. 결혼할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 시기를 내면서 이제 먹게끔 하자. 아. 그래서 저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에 의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저의 앞에서 사라졌죠. 그러면서 첫사랑의 그러면서, 막을 내리셨네요. 그러면서 네. 저 음행난한 여인은 도시락 사오고 막 차 태워서 나 막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뭐 보이는 여인은 음행난이 밖에 없어서 그만 결혼하겠다. 근데 어머 어쩌면은 그렇게 집에서 들으시면서 속으시겠어요. 아니 이거 편집 안 할 건데 다 내가 할 건데 큰일 났네요. 좋게 얘기하죠. 네. 구제를 해주신 거죠 뭐. 내가 구제 받았죠 사실. 아 글쎄요. 네, 그건 사실 그러니까. 구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저 또래되는 그 몇몇 배우들이 그 여자 관계에서 다 완전히 그 영화계를 떠난 한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 음행나는 여배우가 많이 보아왔죠. 봤죠.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또 저희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또 괜찮게 보았던 일면도 있죠. 예. 뭐 기스마크가 다 그 전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우리가 그 사랑 얘기는 잠시 참 조금만 미뤄두고 결혼식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정말 그, 네, 유명했던 대단했었죠. 그 결혼식 장면을 보고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보시죠. 네. 그 저희들 결혼 날짜 어디죠? 저기가 근데 어디입니까? 워카힐입니다. 워카힐요. 워카힐이 61년도에 아마 워카힐이 오픈이 됐으면은 저희들 64년도 12월 아 11월 14일이니까 아 근데 지금 저 전부 하객들이세요? 지금 저 이 화면에 나오는 저 많은 분들 하나도 모르는 하객들이 하나도 모르는 하객 전혀 그러니까, 면식이 없는 하객. 초대 안 한 분들도 저렇게 오셨단 말이죠.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초청장을 발행을 하신 분만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요? 뭐 버스 자가용은 아마 서울 시내장 다 모이지 않았나. 예. 여기는 그 식장에서 인사를 못하고 예. 우리 위에 베란다에 올라와서 케이크를 자르는데 이 케이크도 워카힐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맞춰줬거든요. 아. 예. 그런데 칼 대자마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예, 뭐.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밑에 사람한테 이제 식장까지 못 들어온데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예. 여기는 이제 저 음행난 우리 처가입니다. 처가에 예. 와서 또 사모관대 쓰고 또 이거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그럼 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쉬는 줄 알았더니 또 와서 하기 때문에 막 싫어가지고 지금. 네, 계속 잘 드시는데요, 뭐 지금. 배고프시겠죠. 그것도 보면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 보면 억지로 먹고 있는데 두 신랑 신부가 기분이 사실 안 좋은 그런. 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거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그. 팬들한테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그런데다가 네. 또 여기까지 그리고, 오셔서 그리고 신부가 그냥 막 그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엄숙하고 조용하게 축하를 받는 그런 식장이 되지 않고 막 어순하게 네. 되어버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앙드레가 만들어준 드레스에 그 망토가 있었거든요. 예. 이 망토가 그냥 뺏겨가지고 캐나다 뺏겨버렸다고요. 아. 그걸 갖고 누가 가버렸다고. 예. 예. 그랬지. 그 다음에는 뭐 쪽두리 떨어, 뭐 이거 관이 떨어지고 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워크하이리슨 해준 꽃 꽃시장 해둔 것이 딱 예. 쓰러져 버렸어요. 밟혀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홀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예. 사람이 너무 그렇죠. 그냥 열기가 그래서 초 보십시오. 초가 반대된 게 하나도 없어. 초가 지가 녹아가지고 다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다 허물어져 있다. 예. 사진 찍어보면. 예. 엄앵란 씨 팬도 신성희 씨 팬 못지않았지 않습니까? 참 많았는데 문 남성들로부터 원망도 네. 많이 받으셨죠. 가만히 있어 봐. 뭘 또... 뭐, 뭐예요? 이리 주세요. 이정식 씨 심심하면... 네. 심심하면... 이거... 네. 아, 아 그리고 네. 이거 뭡니까? 엄앵란 씨 조각인데요. 조각이요? 아 이거 네. 이거 무겁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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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들어가겠습니다. 왜 들어가? 앉아 계세요. 아니 이제 앉아 계시지 왜? 앉으시 앉으시. 네? 앉아 앉아요. 진짜로 가겠어요. 밥 먹어야 돼.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밤참. 지금 이 시간에 밤참하세요. 밤참 드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이걸 지금 갖다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정식 씨가 지금. 그래요? 지금 그 질문을 드리자마자 그냥 이걸 열심히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관계가 됩니까? 저희 저 경안마죠. 경안마의 애장품의 하나입니다. 요 네. 밑에 표시가 돼 있듯이 1962년도 밑에 보면은 저 림이라고 예. 리얼 이 미엄 이렇게 림이라고 썼는데 또 여기에 저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 경안마 얘기로는 그 62년도 같은 우리 결혼 전이죠. 그때 그 치과 인턴으로 있던 사람이 그 경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사진 보고 영화 보고 조각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 요즘에 아주 전문가한테 보여드려도 참 조각을 잘한 조각이라고. 아. 그리고 대체로 치과 의사분들이 손재주는 대단하시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서도 참 조각을 잘했다고. 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벽걸이로 돼 있는 거 입상. 아. 또 내기를 해서 보내왔으니까. 아 그분이요? 아,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전문의로서 이제 치과 전문의로서 기업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닥다임께서는 그 영화 배우의 한 팬이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우리 마누라 참 좋아하는 애장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습도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 사진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젊었을 때 네.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사진 굉장히 뭐 나하고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나 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찍어본 게 없으니까. 아, 결혼하신 후에는 저 모습을 보신 적이 없어요. 뭐 그 뒤부터는 우리 큰 딸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옛 할머니도 그러고 그때 또 직녀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시가에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애 튼튼하라고 그러고 그 뭡니까 돼지 족발을 계속 먹인거라 먹이니까. 그래야만이 애도 튼튼해지고 뭐 젖도 많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또 경험하도 그동안에 계속 밤새다가 밤새지 않고 편안해지니까 마음껏 먹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씩 부풀어버렸잖아요. 아니, 하루씩 부풀어버렸죠. 이거 부푼 거구나. 부푼 거지. 건강해지신 거지요. 이제 부푸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 어머님들도 그렇죠. 이러 보면 화나면 막 드시는 게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냥 뭐 아무 그 뭐 누구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그 드시고 그냥 낮잠 시큰 자버리면 뭐 금방 부풀어 버리죠. 뭐.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부푸신 분 별로 안 계신데요. 다들이 안 나시나 본데요. 예. 네. 근데 저 두 분께서 결혼하신 후에도 같이 출연하신 영화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두 분이 결혼하신 후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것은 스태프들이 뭐 깜짝 놀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맨발의 청춘 뭐 저 말띠 여대생 또 보면은 그 어떤 할 때는 말 없이 등등 네. 그 재밌는 작품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김수용 감독, 김기덕 감독, 영화사 같으면 극동 영화사, 한양 영화사, 뭐 등등 있는데 극동 영화사에서 결혼 이후에 한번 기념으로 촬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화를 낳을 때 가까웠으니까 뭐 굉장히 몸이
부풀어 있죠. 몸이 네. 비대해 있는데 출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아. 또 해오던 솜씨가 돼서 마지막으로 하니까 그 작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 지금 저 작품입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 저 때는 얼굴이 조금 건강해지셨네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양장도 할 수도 없고 아. 완전히 한복으로 그냥 아. 입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키스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강변에 두 사람이 이렇게 드러누워서 데이트하는 그런 거기는 마담이고 나는 대학생 역할이거든요. 그 씬이 있는데 혼자 눕혀놓고 옆에 이렇게 기대서 얘기하려니 아무래도 배가 너무 불러. 감독이 보니까 아무래도 배가 너무 불러. 어? 화면에 두 사람이 접촉도 없었는데 무슨 배가 불러.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모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배에다가 다 팔 얹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데이트하는 씬을 찍은 게 있는데 아.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도 뭐 키스는 뭐 그렇게 대단할 거 없죠. 아. 키스는 모밍이 아니고 신성이라고 하면 키스는 한두 번 해봤나요? 뭐 아니면 그리고요 요즘에 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 부부의 그 이 정말 먼저시지 않습니까? 예. 네. 더군다나 같은 직종에서 이렇게 저희 선배들도 있긴 있죠. 있긴 예.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제가 됐던 아마 그 부부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도 같은 연기자 부부들이 많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까만 정말 후배 연기자들이지만 요즘에 그렇게 같이 연기자들끼리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선배로서 좀 말씀해. 얼마 전에 어느 사람 결혼했다가 내가 축하하러 갔더니 얼마 후에 또 이혼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아. 그것은 빨리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헤어지는 이런 풍토에서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풍토에서는 좀 자기 자신을 더 알차게 다져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네. 이해한다는 것보다 상대를 인정을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상대도 이쁠 때는 이쁘지만 미울 때는 하나씩 밉거든요. 미운 자체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항상 이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참 밉다 생각할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미움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렇듯이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런 데 대한 그것이 쉽게 아니고 저 참을 수 있고 네. 또 그런 쉽게 속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이 얘기는 네. 연예인 부부뿐만이 아니라 네. 네. 진짜 지금 결혼 생활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아둘 네.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인생의 어떤 선배님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당부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저희 그 반가운 박사 이 프로그램에서요 정말 대스타이신 신성일 씨 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도 제가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옛날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저 정말 그 조금 슬픈 그런 기억에도 젖으셨다가 또 밝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러셨죠? 외길 인생 지금 33년을 어쨌든 걸어오셨는데 여러모로 뭐 생각하시면 감회가 참 그 크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화 작품으로 보더라도 네. 485입니까? 주인공만 하더라도 아유, 그렇죠? 예. 주인공 작품만 하니까 그 얘기만 하더라도 한이 없고 예, 그 예. 찍으면서의 아까 말씀같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네. 남 주인공의 배우도 그랬겠지만은 저는 또 유난히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여배우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여배우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촬영에 얽힌 그 일 말고 그 사생활에 대한 문제, 그 뒤안에 대한 뒤안길에 대한 그런 얘기도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한 작품 어느 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떠오르죠. 네. 저희가 그래서 하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네.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미진했던 부분,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은 또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그래서 시간을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서울을 떠나거나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몰라요 진짜. 예. 예.
앞으로 아니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시고 예. 또 영화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더욱더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신성일 씨가 또 주연했던 영화를 보면은 히트하는 노래가 없었죠. 네. 주제가 특히 좋아하시는 노래. 내가 너는 네. 저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 꽤 사연이 많은 작품이죠. 73년도 파리에서 찍었던 작품 이별입니다. 그런데 이별이요? 예, 이별. 저희 마누라 들으면 벌쩍 제일 싫어하는 노래니까. 제일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르겠다 하면 제일 싫어하죠. 네. 아니야, 그것도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 그러게 말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들을 더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보면 한국을 떠나거라 이렇게. 더 궁금해지네. 아 참. 진짜 한국을 떠나거라 된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다음 기회 때 왜 이별을 부르시면 한국을 떠나야 되는지 그런 궁금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렇게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또 이렇게 뒷얘기를 솔직하게 다 들려주신 신성일 씨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 중후한 목소리로 그 이별을 좀 불러주시고요. 내가 노래만 잘 불렀으면 야간 업소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기 노래 안 불러 가면은 또 그 말미 안 좋죠. 마무리가 안 되니까 못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꾹 참고 좀 들어주십시오. 네. 마침 또 노래도 못 부르는데 난 목소리까지 이래서 참 미안합니다. 아, 이 목소리가 중요하신데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네.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그렇게 되네요. 네,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래 박수를 청해 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녀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랑했던 기억을